어제 진행된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예상했던 대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섰던 분이죠.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연결해서 앞으로 자원외교 국조특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정부 질문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어제 너무나 충격적인 고 성완종 전 회장의 그 증언 때문에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예. 네, 어제 이제 이완구 총리는 우선 나는 고 성완종 전 회장님과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최근에 만난 적도 없다. 또 뭐 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제 이완구 총리가 답변했던 것들이 거짓임이 이렇게 속속 드러나고 있네요. 아, 근데 저 참고적으로 네. 이완구 총리 측에서 지금 입장을 네. 표명을 했습니다. 네. 돈을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네. 없다. 지금 네. 이렇게 입장을 다시 표명했습니다. 네, 뭐 그거는 저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4월 11일 날 그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인 김진권 그 전 태안군 의원한테 새벽 6시에 전화를 세 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잘 아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가 나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분 도지사 할 때 나는 군의원이었고 그렇게 전화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세 번 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을 계속 물어보면서 자기는 협박으로 그걸 들었다. 이렇게 또 그분이 답변을 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완구 전 총리는 어제 답변이 우선 이 신뢰성에서 어제 다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제도 그 2012년 대선 때 자기는 그 당시에 병환 중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오늘 이제 당시에 유세에 참여했던 것들이 사진이 좀 나와서 참 그렇고요. 그다음 또 어제 아주 그 대표적인 것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사과를 한 번도 안 했다 했는데 사과를 사실 30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그때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이렇게 아주 부인을 해버리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이 참 어려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이완구 총리가 본인은 한 푼도 없다 받은 적이 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완구 총리 자신도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라는 입장, 뭐 이 검찰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응하겠다라는 입장인 만큼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렇죠. 예, 예, 제가 이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자, 그리고 말이에요. 이 지금 특검 문제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솔직히 여야 입장이 다 헷갈려요, 저는. 왜 그러냐면 네. 여당도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는 검찰 수사 얘기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특검도 피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네. 지금 야당도 말이에요. 문재인 대표의 이 워딩을 보면은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특검에 가야 가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겁니까 지금? 아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지금 상설특검을 하려면 예. 약 5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네,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일 동안에 어떤 증거 인멸이라든지 또 수사 대상자가 도피를 한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벌써 이런 증거 인멸의 어떤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실들 이렇게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데 50일 후에 수사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특검은 검찰처럼 오늘 당장 수사에 착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그러니까 과거에도 공백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수사의 공백이 예. 없어야 됩니다. 검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또 그 뭡니까 저 대상자들을 신병을 확보한다든지 뭐 저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빨리 취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50일 후부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네, 그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네. 검찰 조사를 네. 하게끔 놔두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지금부터 특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지금 그 필요한 수사에 예. 필요한 건 증거라든지 그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놓고 하다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지금 네.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검찰 수사를 하면서 특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전략이시다 이 말씀이시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네. 또 하나는 이 수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검찰의 수사. 지금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같은 경우에 네. 정말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동기가 지금 왜 경남기업을 1호로 건드리느냐. 네. 이거 굉장히 억울해하고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억울해하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이 자원외교 국회 자원외교 국적특위 지금 홍영표 의원께서는 야당 간사시잖아요. 네네. 야당 간사 입장에서 볼 때 물론 검찰은 수사 그런 의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는 별건 수사가 아니라 그럼 덮으란 말이냐. 문제가 발생했을 인지했을 때는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데 경남기업이 자원외교 비리 1호 기업으로 검찰 조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된 게 작년 연말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국정조사 특위의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하베스트 매입건 약 국민의 혈세 2조가 최소 네. 이제 낭비됐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329억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경남 기업은 국조특위에서 거론된 액수는 116억입니다. 예. 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의 지분 특혜로 해서 116억인데 예. 이것은 이미 2012년에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경남 기업을 언급한 것은 왜 2012년에 이런 문제를 적발하고도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느냐 이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검찰의 수사 시기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검찰이 얼마든지 그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걸 꺼내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경남 기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성공불 융자만 해도 85개 기업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니까 꼬리 자르기로 그 뭐 경남 기업을 한 거 아닌가. 그 저희들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지켜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생겼고요. 이 또 별건 수사 문제는 어제 제가 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검찰의 나쁜 그 어떤 전통 중에 하나가 예. 이 별건 수사로 해서 진짜 먼지털이 수사로 이렇게 기획 수사해가지고 끝까지 그 어떤 없던 사실들을 증언을 받아내고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걸 어떤 활용을 해서 하는 것 때문에 뭐 사람도 죽고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어떤 별건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 아들까지 검찰에 불렀고 검찰에서 뭐 어떤 딜을 했다. 뭐 이것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저 홍 의원님, 제가 네. 여쭤보는 게 기업 이름은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네. 경남 기업이 지금 성공불용자금 네. 이거 받은 기업이 85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경남 기업이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네. 가장 많이 받은 사기업, 공사도 아니고 그냥 사기업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 대기업들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물론 검찰은 자원 외교에 관한 수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국회 차원의 자원 외교 국정조사 특위 활동도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안타깝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새누리당에서는 그 지난 4월 초에 그냥 국정조사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간신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해서 기간 연장을 해놨는데 또 그 새누리당 쪽에 이제 권성동 간사가 사보임을 하겠다. 예.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간사협의를 할 대상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지금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예. 자원외교 자원개발 문제는 엄청난 이렇게 저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그 혈세가 현재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약 31조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 연관돼서 64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횟수도 불투명하다. 이게 감사원의 발표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실세들의 출석하는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조사가 빨리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이 지금 그 고 성완정 회장의 죽음이 너무나 이게 큰 사건이고 또 이 지금 박근혜 정권 전체가 지금 좀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근데 지금 네. 문재인 대표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겠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그렇게 네. 제안을 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그것이 이제 정치 공세다. 지금 이렇게 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렇다면은 이 증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국정조사 국조 자원외교 국조특위도 이게 공전에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새누리당의 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표 증인 문제는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을 부르려면 이렇게 했는데 막상 나간다고 하니까 또 정치 공세라고 합니다. 아니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는 성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국정조사를 몇 달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당시 어떤 정책의 책임자 그리고 의사결정의 당사자 이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 분들에 대한 또 구체적인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이 국정조사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지금 김우성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 대선 자금 수사 받을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네. 여야의 대선 자금이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야당도 네. 함께 수사 받는 것이 네. 맞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참 그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만 발생하면 그 자원 개발 문제도 참여정부 때 시작을 했고 참여정부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여당 대표가 무책임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지금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네. 근거도 없이 이렇게 야당을 음해하고 하는 것은 이게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해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어제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여했던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예,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7월이죠? 광주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열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유니버시아드 남북 단일팀 출전이 무산이 됐다. 지금 같은 남북 관계에서는 어쩌면 예측할 수가 있었죠. 예. 예, 그랬죠. 예. 이 어제 이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이 조추첨 행사가 열렸거든요. 예. 네, 이 조추첨 기재회견에서 조직위원회가 이 조추첨이 끝났기 때문에 남북 단일팀 구성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볼 만한 이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에릭 생트론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사무총장이 이 북한 대표단과 만나서 이 동시 입장 같은 남북 이벤트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 단일팀은 무산이 됐지만 이 남북 한 동시 입장의 가능성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김윤석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 응원단 파견하고 이 백두산 성화 채화를 북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유니버시아드 말고 또 이 올림픽, 하계 올림픽 말이에요. 예? 예. 프랑스 파리가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섰다고 그러네요. 어제 파리시 의회가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놓고 표결에 들어갔거든요. 예. 네, 유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파리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서 이 파리시가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파리가 우리 느낌에는 올림픽을 좀 많이 치렀을 것 같잖아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는 1924년에 단 한 번 올림픽을 치렀고요. 이 92년, 2008년, 2012년 올림픽 유치에 나섰다가 이 번번이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예. 이 파리시는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놓고서 미국의 보스턴, 이탈리아의 로마, 이 독일의 함부르크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배구의 여제다. 바로 우리 김연경 선수를 일컫는 날인데 지금 예. 터키 리그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소속팀이 우승한 모양이에요. 예, 이 김연경 선수 이 여자 배구 월드스타이거든요. 이 터키의 페네르바체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데 이 페네르바체로 이적할 때 국제적인 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소속팀이 슈퍼컵 결승에서 이 바키프 방크라는 팀을 3-2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김연경 선수가 무려 35득점을 기록하면서 페네르바체의 우승을 이끄는 활약을 보여줬고요. 대회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축구 얘기인데 말이에요. 프로축구는 예. 내년부터 신인 선수 자유 선발제를 실시하는데 계약금 상한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결정이 됐네요. 신인 선수가 1억 5천만 원. 많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다른 야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 예, 이 프로축구연맹이 어제 이사회를 열고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이 신인 선수 자유 선발제 계약금 상한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연맹은 이 신인 선수를 최고 등급인 S급 그리고 A급, B급으로 구분한 뒤에 이 S급 선수는 각 구단이 3명씩 선발할 수 있게 했고요. 이 S급 선수의 계약금을 최고 1억 5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피츠버그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 선수요. 홈 개막전에 9회 대타로 출전했다고 그러죠? 예, 오늘 새벽에 벌어진 경기인데요. 예.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피츠버그가 디트로이트와의 홈 개막전을 벌였습니다. 9회에 피츠버그의 투수 마크 멜란슨 타석 때에 대타로 교체 투입됐거든요. 예. 아쉽게도 2루 땅볼에 그쳤고요. 경기에서는 피츠버그가 5-4로 이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R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시민을 살린 사건이 화제입니다.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진 50대 남성은 3분 동안 30여 차례 흉부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불과 4시간 전에 소방서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한 거라고 합니다.
아, 정말 대견하죠. 예.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다시 한번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어린이가 심폐소생술을 이곳에서 배웠다고 하죠. 심폐소생술 전문 체험기관을 운영 중인 강서소방서 홍보교육팀 안유진 소방사 연결하겠습니다. 안 소방사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게 그러니까 길에 갑자기 50대 남성이 쓰러진 모양이죠? 네, 그때 이수빈 학생이 그 저녁 7시쯤에 그 어머니랑 집 근처를 걷는데 갑자기 아파트 입구에 의식 없이 계시는 그 환자분을 발견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네. 그때 학생이 당일날 마침 저희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이제 배웠던 거죠. 그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제 곧바로 용감하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그 대단해요. 아무리 그 배웠다 하더라도 그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좀 당황하는 게 정 이 일반적인데 그래도 이 어린이는 당돌하게 가서 이거 했네요. 예? 나중에 의사 되면 되겠어요, 의사.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제가 흉부 압박술이라는 건 전 뭐 잘 모릅니다만 이거 굉장히 세게 눌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갈비뼈도 네. 부러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여자 어린이가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을 텐데도 효과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 어린이가 아무리 힘이 약하다고 해도요. 예. 그 저희가 가슴 압박하는 정확한 위치랑 그 요령을 배우게 되면은 같은 힘으로도 더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근데 이 심폐소생술 이게 이제 주로 심장마비가 오면은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때 필요한 거죠? 네, 우선 그 심폐소생술을 일하는 기술 자체가 그 심장이 멈춘 심장 정지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인데요. 그 우리 심장이 평소에 펌프처럼 그 뇌랑 몸에 혈액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다가 딱 멈춰버리면 그 기능이 중단돼 버리고 그 시간이 4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뇌가 영구적인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슴 압박을 통해서 직접 이제 심장을 뛰게 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그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우리 안유진 소방사께서. 예? 네. 근데 이번 사건처럼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른들이 배워야지 이거. 그죠? 예? 네, 그럼요. 그 어린이들보다도 어른들이 배워주시는 게 더 이제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체험장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학생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예. 뭐 실제로 예술이 넘은 어르신이나 뭐 대학생, 주부 아주 전 연령대층에서 정말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을 실감하셔서 그런지 그 효과도 훨씬 좋으세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서 간단하게 심폐소생술하는 방법 좀 일단 말로만 어쩔 수가 없죠. 말로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쓰러진 사람이 진짜 뭐 기절을 한 건지 심장이 멎은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요. 먼저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숨을 잘 쉬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전혀 반응이 없고 숨도 쉬지 않는다면 이제 심정지 상황으로 인식을 하시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곧장 가슴 압박을 하셔야 하는데요. 중요한 가슴 압박 위치는 지금 가슴을 만져보시면 그 중간에 딱딱한 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흉골이라고 하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갈비뼈, 갈비뼈 사이에는 흉골에 명치에서 한 두세 손가락 위 정도 그러니까 예. 젖꼭지선, 유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젖꼭지선과 평 이렇게 그 선을 잇는 그 부분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교차점에 예. 이제 손바닥 끝부분을 대시고 네, 다른 한 손으로는 깍지를 껴주시고요. 예. 그리고 최소한 사람 몸에 5cm 이상이 들어갈 수 있게 눌러주셔야 되고 아 몸에 최소한...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렇죠. 몸을 네. 눌러서 5cm 네.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구나. 네, 그렇죠. 최소한 5cm. 이게 사실 갈비뼈 있는 데를 누르는 거 아니에요. 명치서부터 두세 마디 위고 이 유두선과 유두선이 일치하는 곳에서 누르게 되면 예? 네. 거기에서 이게 딱딱한 뼈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5cm 정도가 들어가게 눌러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깍지를 네. 끼고 두 손으로.
예. 네, 두 손으로 해서 예, 이제 몸을 팔꿈치를 쭉 펴시고요. 예. 몸을 이제 90도로 하시면 체중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5cm 이상 최소한 그리고 분당 1분에 100회 이상의 속도로 이제 강하고 빠르게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아, 1분에 100회 이상 강하고 빠르게. 네, 그렇습니다. 아, 5cm 정도 들어갈 정도로 팍팍 누르면서 1분에 그렇죠. 100회 정도. 네. 아.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네요. 진짜로.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예. 실제로 인공호흡 때문에 머뭇거리시느라고 가슴 압박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셔서요. 근데 가슴 압박이 더 중요하군요. 네, 실제로 인공호흡 없이 119 올 때까지 가슴 압박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정말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예. 아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네, 청취율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서 새롭게 네. 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네. 중요한 말씀,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강서 소방서 홍보교육팀 안유진 소방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감귤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예,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오늘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오늘 먼저 얘기할 게 이게 참 정말 이 경찰분들이 참 고생한다는 걸 제가 여기서 알 수가 있었는데 그 경찰관이 여성의 하의에 맞았잖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백 팀장님도 이 경찰서 생활하시면서 만취한 사람 많이 네.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보죠. 야간에. 야간에. 야간에 당직하면 그 술이 취해서 와가지고 뭐 인사불성 상태도 있지만 술이 적당히 취했는데 스트레스를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와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경찰 많이 편해졌어요. 국민들한테. 예? 옛날에는 전두환 정권이나 이럴 때는 그냥 경찰 앞에서 꼼짝 못했는데 뭐 스트레스를 거기서 푼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 아니 그 경찰관분들이 진짜 너무 고생하셔서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이 사건 한번 짚어보죠. 예, 예, 예. 11일 새벽 5시죠. 예. 그 24세 된 여성인데 아마 그 화양동이 뭐 건대 세종대 이제 그 건대역 주변에 그 먹자 골목도 그렇죠. 예, 많거든요. 많죠, 거기. 근데 24세 된 여성이니까 집이 동대문인데 아침 5시까지 아마 술을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택시비가 없었는지 112 신고를 해버립니다. 아 자기가 예, 예. 택시도 안 잡고 네 본인이 112 신고를 해서
아침 5시면 혼하거든요. 근데 아, 집에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경찰관이 시민 국민을 위해서 있으니까 부랴부랴 38세대 정모 경장 등 광진 경찰서 직원 2명이 출동을 해서 이제 뒷좌석에 아주 친절하게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그 전화를 하더니 고성을 지르고 소리 지르더니 아, 왜 그러시냐고 돌아보는 그 조석이 타고 있는 정경장의 얼굴을 9cm 굽 하이힐로 그대로 차버리는 거예요. 아휴. 그래서 하마터면 실명될 뻔 했는데 다행히 그 눈물샘, 그 눈물 소관이라고 이게 눈 샘물, 눈물을 흐르는 그 소관이 찢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안하고 골절에서 눈 주위 뼈가 얼마나 세게 걷어찼는지 뼈가 그 골절이 돼서 5주 중상을 입어서 아이고. 부랴부랴 그 안과를 잘한다는 영등포로 옮겼는데 지금 1차 수술이 끝나고 또 2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경찰서 형사과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납치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발뺌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니, 기억이 자기가 없다. 지금 백차를 경찰차를 네, 타고 있던 신고를 하고 몰랐다? 네.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나는 차 속이 지금 이게 또 그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납치되는 줄 알아서 자기가 공격을 했다. 그리고 발로 찬 기억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해버리는 거예요. 24세 된 여성이 그래서 통상 여성이 그 술을 먹고 뭐 택시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분노를 자아내는 행태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보니까 뭐 아주 이 여성에 대한 비난이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요. 그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 구속 영장 네, 쓴 거죠? 그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라 그래가지고 영장 청구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영장이 구속 영장이 받아들여질 경우는 그나마 또 그 반성의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 검찰은 검사는 영장 청구합니다. 근데 판사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고 하면 불구속 하도록 기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 업무 집행, 공무집행 방해다, 방해 치상. 네. 예. 공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죠. 더군다나 음주 상태에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음주 상태라고 해서 지금은 그 어떤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로 안 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마 그런 경우는 많이 그 배려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여성들도 술버릇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네요. 아유, 있네요. 무섭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많지는 보람이... 않는데요. 가끔 가다가 다가가는 경찰관을 물론 실제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진 않겠지만 물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제일 겁나는 건요. 경찰관들이 제일 겁나는 건 긴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그 성형수술이 2차 3차로 필요하는 그런 그 상태인데 굉장히 그 어려워지죠. 얼굴에 긴 손톱으로 그 핥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그 경찰분들이 이렇게 이 여성 술 취한 여성분들을 할 때는 남성분들보다 더 겁이 나겠네요. 겁이 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자 경찰관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야간에 한 명 정도 있는데 실제 손이 딸려서 이제 여성 피의자나 여성 관련자가 들어올 특히 술 취했을 때 어떻게 좀 안내를 하거나 하면 갑자기 성추행 당했다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CCTV가 다 그 안에 폐쇄로 TV가 다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되면 아주 고독스러울 때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일 겁나는 게 이제 하이힐 신거나 그 여자 굽을 신고 남자 그 경찰관 사타구니 차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겁나는 게 바로 긴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 부분.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이게 취해서 집에까지 바래다 달라고 전화를 하면 경찰이 이런 일까지 해야 돼요? 사실상 그 여성 혼자 신고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현장에 가서 여성 혼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면 아마 그 보통 승차시켜서 태워주거든요. 집까지 안전한 기가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아침 네. 만일 말해요 경찰이 집에 데려다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거를 묵살을 하고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하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건이 났다 그럼 또 경찰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실제 욕하죠. 그 경찰관이 아유, 이럴 수도 민중의 지팡인데 시민의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경찰관에게 부탁했더니 집에도 안 데려다 주느냐라고 얘기하면 또 비난의 소지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참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이 제복 입은 공무원들, 경찰관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찰분들. 자, 이번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입춘대길 이거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입춘대길 하고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폭력을 가해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께 빨간 글씨 입춘대길 보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건이죠,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폭행 사건인데요. 43세대 남성이 5명과 이제 폭행 연루돼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피해자들이 많고 또 상태가 또 안 좋은 분이 있어서 결국 그 구치소에 수감이 됐죠. 구속이 돼서.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그 몇 개월 뒤인 봄에 입춘대길이라는 그 빨간 그 펜으로다가 써가지고 이 피해자들 집으로 그 우편 발송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볼 때는 이게 좋은 의미의 글이 와도 글씨가 와도 가해자 쪽에서 구속이 되는 사람한테 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건데 아, 당연하죠. 입춘대길 빨간 글씨로 해서 딱 그 넉자를 써서 보내니까 이 사람이 혹시 나오게 되면 내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또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견디다 못해서 신고를 해서 이제 추가 기소가 된 건데 결국은 그 주소를 개인 정보에 관련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박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 어떤 애포심,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충분히 협박이 된다. 그렇게 해서 폭행죄하고 세 가지 경합범을 해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2년을 추가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항소심에서. 아, 전체적으로. 네네. 아니 근데 우선 첫째로 진짜 피의자의 주소를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뭐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알았는데 이 부분이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또 경찰은 성폭력이나 아주 흉악범은 그 주소나 인적성을 가리고 별도로 수사복을 하기 때문에 피 가해자 쪽에서 알 수가 없는데 단순 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 그 번지나 주소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성명이라든가. 그래요. 이제 이런 걸 그 통해서 합의한다 이렇게 아마 속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협박 편지를 보낸 건데 예. 사실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개인정보 그러니까 특히 인적상 주소나 피해자의 이름이나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보호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요. 입춘대길도 이것도 협박이지만 실제적인 피해로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보복 번지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주소란다. 그렇습니다. 그 주소를 알게 되면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신고를 해서 내가 이렇게 처벌을 받고 징역형을 받았구나 하게 되면 이제 그 꽂히게 되면 굉장히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 때문에 보통 신고를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보복 범죄 그 처벌 조항이 세거든요. 그래서 뭐 무기징역형까지 처하는 그런 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영리하게 뭐 이런 범행을 안 하지만 이 방송용으로 좀 적절치 않지만 단순 무식한 경우 악감정을 갖게 되면은 이제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거 개인정보 보호법 차원에서 뭐 굉장히 우려스러울 일이죠. 아 근데 이런 보복 범죄를 수사해 보신 경우도 있죠. 많죠. 많아요. 보복 범죄 생각보다 많거든요. 실제로 없는 것 같아도요. 이제 보도가 안 되고 그런데 경미한 보복 범죄도 있습니다. 추록 형을 살고 나서 장세동 씨는 그 전두환 대통령에게 공부 잘하고 왔다고 큰절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 나쁜 맘 먹고 집 앞에 와서 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자나 피의자의 집 앞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 자체가 협박이죠. 뭐 협박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구속을 시키는 중한범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왜 집 앞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 왜 신고를 했느냐 그리고 피해 입었다고 왜 신고를 했냐 은근히 겁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처벌을 우려해서 그 집 앞에 와가지고 뱅뱅 배회를 하는 것이죠. 그 자체로 실제 사건을 해봤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근데 그 영장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예. 징역을 2년 6월 정도 살고 나온 사람인데
그 피해자에게 굉장히 그 중상을 흉기로 중상을 준 사건이었죠. 그런데 아. 또 오니까 그 수사복을 쓰고 그 사람이 거기에 올 인과관계나 지리적인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 사람을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추록하고 며칠 있다가 피해자 집에 근처를 배회하는 자체가 협박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다시 구속이 된 사건을 직접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이 경찰분들 실제로 일선 수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보복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협박 같은 거는 사실 협박 같은 경우는 왕왕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소리를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협박을 하고 음해성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인데 투서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네, 투서는 이제 하긴 하지만 정말 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여 건 사건 중에 불과 한 7, 8건 정도 10% 미만 정도의 그런 음해 또 투서 협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은 수사가 돼서 밝혀지면 굉장히 재질을 안 좋게 검사님이나 판사님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예. 경찰은 얘기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같은 수사나 재판하는 경우가 동병상련의 그런 심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당한 업무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협박을 하고 투서나 음해를 한다 이런 부분은 재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사실은 그 지금 경찰분들한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중처벌이 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죠? 그리고 끝으로 이 시와오 그 이 시신 훼손 사건이요. 예. 살해 후 시신 예. 훼손 사건. 여기에 대해서 이 잠깐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장 검증이 됐죠. 네. 근데 본인이 자살하려고 그랬다며요. 예. 어제 김하일 중국 동포가 자기 부인인 한모 씨 43세 자기 그 부인을 이제 살해를 했죠. 그런데 어제 시흥시 정항동 원룸하고 오전 10시부터 시행이 진행이 됐는데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와 방조제하고 조카 집에서 2시간 동안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태연히 또 근처 주민들이 많이 구경을 나오셨더라고요. 아주 태연히 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게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살을 하지 못했는데 부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또 차분하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뭐 굉장히 조금 격분을 하는 주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 자기 부인을 살해하고 또 현장 검증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담담하게 했다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범죄 심리 분석관을 투입을 해서 이런 그 어떤 사이코패스적 기질이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지 이런 행동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자살을 했었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잖아요. 네, 통상 동정을 받거나 아니면 형을 조금 감경받고자 하는 심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자살하려고 했다. 물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괴로우니까. 그렇지만 진짜 자살을 하려고 했으면 벌써 자살을 했죠. 그렇게 며칠 동안 걸쳐서 네 군데에 걸쳐서 유기를 하고 마지막에 시체를 조카 집 옥상에다가 또 은폐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살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자신이 이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바로 그렇게 그겁니다. 얘기하는 왜 그러냐면 거죠? 피의자 가해자의 그 행동 그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그 수사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실향 조사서 작성하면서 이 피의자는 어떻든 형태 행동과 말을 한다는 수사 보고서를 재판에 그 저희 저걸 참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뉘우치고 있다, 자살하려고 했다, 괴로워한다 하는 게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형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 부분을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겠나 하는 의심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백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백형사의 형사 사건의 재구성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희망은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희망은 활기찬 오후지. 희망은 희망은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선수금 제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혜택 오직 쉐보레에서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중에 몇 개 말씀드리죠 9837님 심폐소생 어린이 참 대단하고 침착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부터 저희 가족 모두 배워야 할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알아도 어른이 이렇게 일 닥치면은 선뜻 하기 힘든데 정말 이 어린이 대단한 어린이입니다 3369님 가랑비 내리는 아침 좋은 뉴스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겠고요 2267님 비오는 화요일 신윤 교수님이 모든 분 화이팅하세요 예 저 역시 오늘 청취자 여러분 하루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